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프리티 고운님들, 안녕하시죠? 네, 요즘에 제가 좀 며칠 동안 영상을 잘못 찍었네요. 좀 감기 몸살이 좀 심해가지고, 이렇게 힘든 김에 한 며칠간 푹 쉬었답니다. 약 먹고 자고 또 자고, 그러고서 이렇게 영상도 못 올리고, 그냥 이렇게 좀 뒹굴뒹굴 놀았더니, 아주 몸이 많이,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저희 아들 내애가 다녀갔잖아요. 이제 어버이날은 금요일 날이기 때문에 이제 쉬는 날이 아니라서 미리 다녀갔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또 자랑질 아닌 자랑질을 또 하게 되었답니다. 네, 뭐냐고요? 카네이션이에요. 저희 또 아들이 결혼을 하니까 또 이렇게 며느리하고 같이 이렇게 또 이쁜 꽃을 선물을 하네요. 아들 혼자서는 이렇게 꽃을 선물하기가 쉽지 않고 딸이 많이 꽃을 선물을 했는데 이렇게 아들이 또 이렇게 며느리와 함께 카네이션, 예쁜 카네이션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아주 두둑한 봉투. 고마워요, 봉투. 이두 개를 아빠랑 엄마랑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마인지는 밝힐 수 없지만, 봉투가 아주 두둑해요. 그리고 이제, 카네이션은 우리 아들이 사왔으니까, 우리 딸은 또 이렇게, 러우를 사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버이날은 또 두둑한 용돈을 약속을 했답니다. 네, 이래서 뭐, 조그맣고 약속한 것이지만, 아이들을 이렇게 또 키운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조그마한 것에, 굉장한 기쁨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항상 부모들은 많은 것을 베풀고 많은 것을 줘도 이렇게 표가 안 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조그만 거 해주는 거는 너무너무 감동이고 표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 아들 내애가 와서 주말에 같이 옥상에서 제가 키운 상추로 쌈도 싸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고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카네이션을 여러 번 받아봤지만, 카네이션 키우기가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거 러우를 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네, 러우는 이제 조만간 예쁜 화분에 분갈이 해야 될것 같고요. 우리 아들, 딸 자랑은 여기서 그만하고, 제가 이거 오늘 왜 이렇게 영상을 더 찍게 됐냐면요. 카네이션 키우기를 제가 좀 매번 실패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 한 달간 정도는 예쁘게 키우다가 가게 하고 그러긴 했는데, 요번에는 카네이션도 아주 예쁜 아이를 데려오고 그래서 제가 카네이션 키우기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카네이션 키우기 그 폭풍 검색을 한번 해봤답니다. 꽃말과 특성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키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꽃말은 빨강에 한해서예요. 그리고 뭐 노랑, 흰색, 뭐 그런 색도 다 꽃말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생략을 하고 빨강 꽃말. 빨간색이니까 빨간 꽃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을 비는 사랑, 사랑과 존경. 예, 꽃말이 이래서 그런지 이제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 요 카네이션을 부모님께, 스승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표현으로 많이들 선물을 하시곤 하시죠. 카네이션의 학명은 다이안서스 카네리언 씨이고요. 원산지는 유럽과 아시아 서부입니다. 이 다이안서스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주피터의 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꽃은 보통 이제 저희가 5월 달에 이렇게 뭐 스승의 날이나 어버이날 선물을 많이 하지만 꽃은 보통 이게 정상적으로 필 때는 7, 8월에 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온실에서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언제나 필수 있도록 이렇게 재배가 가능합니다.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0도예요. 온실이.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거실이나 추울 때는 거실에 18도, 20도 정도에서 키우면은요. 사계절 내내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번식은 꺾꽂이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삽목하는 방법. 요 방법으로 많이 합니다.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번식을 더 이렇게 많이 하시고 싶으면요. 이렇게 똑 잘라갔고요. 적심해서 삽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키우기의 난이도는 중간 정도 된다고 해요. 어쩐지 제가 이렇게 키울 때 보면은 이렇게 오래도록 키우지 못한 거 보면은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네이션은 빛을 굉장히 좋아해요. 꽃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직사광선이나 밝은 햇빛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통 지금 5월, 6월에는
뭐 베란다 밖이나 뭐 옥상 위나 뭐 이런 밝은 햇빛 직사광선에 키우시다가 한여름에 너무 더울 때는요, 또 아이들이 더워할 수도 있으니 베란다 안쪽에 그 창가 쪽에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도 이렇게 베란다 안쪽에 창가 쪽에 키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물주기는요, 이게 잎이 굉장히 얇잖아요. 그래서 요 겉흙이 말랐을 때, 요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 아이가 잎이 좀 말라가지고 물을 안 먹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요, 이렇게 저명간수로 큰 대야에다가 흠뻑 한나절 흠뻑 주시고 저녁 때 이렇게 꺼내시면 되고요. 만약에 저녁 때 대야에다 담갔다 하면 그 아침에 꺼내시면 요 아이들이 파릇파릇하게 살아납니다. 요거 그리고 이제 흙은요, 물 빠짐이 잘 되는 흙에 심고 이렇게 화분에 겉흙이 말랐을 때한 번에 흠뻑 주셔요. 그러면 요 아이들이 굉장히 싱싱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분갈이 시기는요, 화분에 요게 이 화분 전체에 뿌리가 꽉 찼을 때, 이게 꽃이 있을 때 분갈이해 주시면 안 되고요. 꽃이 졌을 때 그때 분갈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영양 공급은 봄과 가을에 2주에 한 번씩 액체 비료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제 봄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자마자 저는 여기다가 액체 비료를 어떻게 주냐면요, 저는 그냥 천연 액체 비료, 저번에도 만들었던 그 쌀뜨물하고 이엠액하고 과일하고 야채들을 혼합해 가지고 일주일 삭혀서 그 물을 물에 희석해서 한번 줬어요. 근데 그 과일하고 야채는 제가 그 비료 액체 비료를 만들 때 말씀 안 드렸는데 일주일에 그걸 꺼내내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좀 약간 상할 수도 있고 이래서 냄새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래되면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 삭히고 난 다음에 꺼낸 다음에 쓰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그 액체 비료가. 그래서 이 액체 비료는 봄과 가을에 한 번씩 주시면 요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최대 80cm까지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달콤한 향기가 나더라고요. 그 캔디 같은 달콤한 향기가 나요. 그래서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카네이션을 미리 어버이날 전에 미리 받으니까 감동이 두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거 있죠? 네, 이거. 두둑한 봉투가 없었다면 좀더 아쉬웠겠죠? 네. 그리고 두둑한 봉투를 엄마 거, 아빠 거두 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아빠한테 미리 줬고, 제가 이제 이거는 아직 쓰질 않았는데요. 이거는 어디다 쓸 거냐면, 저는 이거를 뭐, 다육이 살때 써야 되겠죠. 꽃이나 다육이 살때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딸도 뭐 꽃을 사준다고 했는데, 러울을 하나 사가지고 왔고요. 용돈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 용돈으로 제가 좋아하는 꽃과 다육이들을 많이 살려고요. 네, 비축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쓸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근데 요즘에 코로나 그 19로 인해서 카네이션이 많이 안 팔린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아이들에게 졸라서 카네이션을 꼭 사달라고 하세요. 네, 카네이션 이렇게 그냥 하나로 이렇게 꺾은 걸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군생으로 살아있는 카네이션을 사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카네이션 키워보기 도전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카네이션 키워보기 도전을 해서 요 몽우리가 많이 진 아이들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할 때까지 끝까지 사계절 내내 꽃을 한번 봐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꽃이나 육이나 키우기에는 도전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답니다. 러우는 뭐 일반 다육이하고 똑같이 키우시면 되고요. 요거 러우도 약간 물을 많이 주면 우짜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러우는 이쁘게 달구게 키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러우는 물을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고요. 요것도 이렇게 좀 잎을 만져봤을 때 쪼글쪼글할 때 약간 온도차를 밤중에 온도차와 또 낮에 온도차를 좀 많이 두어서 요 아이들이 좀 예쁘게 빨갛게 달궈질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아이들을 우짜라지 않게 하려면 물을 많이 주시면 안 되고, 요 아이들을 모아 모아 키우게 하시려면 물을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네, 러우도 물을 많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햇빛 강한 햇빛에는 화상을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상 입지 않게 온도차를 줘서 물을 조심조심 조금씩 주시고, 물을 주시는 게좀 힘드시면은요, 그냥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주세요. 러우는 한 달에 한 번만 주시고 듬뿍 주시고 그리고 온도차를 줘서 햇빛에 약한 햇빛에 은근한 햇빛에 살살 달구면요 예쁜 아주 지금보다 더 예쁜 그런 빨간 분홍 그 분홍과 빨간의 중간색 정도의 그런 빨간색으로 아주 예쁜 저희에게 또 예쁜 그런 꽃을 선사해 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어버이날 이제 며칠 있으면 어버이날이죠.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어버이날을 맞아서 이렇게 카네이션 키우기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이렇게 자랑질도 했고요. 네, 자랑질 했다고 욕하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도 뭐 저보다 더 좋은 선물을 많이 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께 이렇게 예쁜 카네이션을 미리 러우와 카네이션을 미리 선사를 하면서 키우기 도전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